네, 이제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요. 또 설악산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국립공원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인 건 아시죠? 강경묘 기자가 단속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주변 출입금지 구역. 순찰을 돌던 단속반이 랜턴을 비추자 빨간색 텐트가 눈에 띕니다. 옆에는 또 다른 텐트와 등산 장비도 보입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서복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법정 탐방로를 벗어나 몰래 야영을 하던 등반객들이 적발된 겁니다. 자연공법 27조를 위반하셨고요. 국립공원에서 야영행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부 야영객은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다 들통나기도 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날 하루에만 불법 야영을 하던 등반객 7명이 적발됐습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103건. 정해진 법정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불법 야영과 취사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하게 기온도 떨어질 뿐더러 야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낙석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산행에 나서는 등반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3,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여러 번 적발돼도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등반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